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 작품 9월 9일부터 11월 8일까지 공연 예정인 뮤지컬 캐치입니다. 국내외 상당히 유명한 작품인데요. 오늘 저와 함께 티켓팅 전, 관람 전 알아두면 좋은 점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람 포인트, 넘버입니다. 뮤지컬 캐치는 넘버가 상당히 그 촛불싸기예요. 그 촛불싸기 중에서도 촛불싸기인 넘버가 있죠? 바로 메모리입니다. 저는 사실 이 세 개에 있는 뮤지컬 넘버 통틀어서 완성도 제일 높은 넘버 한 세 개만 뭐 뽑아보라고 하면 그 중 한 개는 저는 이 메모리를 뽑고 싶어요. 그 정도로 상당한 그런 넘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캐치에 대해 아시는 분들은 그 아는 사실이긴 한데 메모리는 사실상 두 곡이죠. 1막에서 등장하는 메모리 그리고 2막에서 등장하는 메모리 이렇게 각각 이렇게 한 가지씩 해서 총 두 개가 있는데 2막에서 등장하는 메모리는 메모리 리프라이즈죠. 투별 방법 첫 소절이 미드나잇으로 시작하면 메모리 오리지널, 메모리로 시작하면 메모리 리프라이즈입니다. 아무튼 뮤지컬 캐치에는 좋은 넘버들이 상당히 많이 깔려있는데 이 메모리 하나를 듣기 위해 간 작품이다를 할 정도로 이 메모리는 진짜 엄청난 넘버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이 메모리를 듣기 위해서 뮤지컬 캐치를 가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아무튼 이 넘버를 라이브로 들은 것만으로도 됐다 성공했다 라고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두 번째로는 스토리입니다. 뮤지컬 캐치는 스토리를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저는 이 작품 스토리 장벽이 의외로 저는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작품을 보고 싶어도 이 스토리 때문에 고민하게 만드는데 제 여태까지 리뷰를 보신 분들은 그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스토리의 서사, 기승전결 구조를 중요하게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 작품은 스토리가 사실상 없다고 무방한 게 그냥 각자 고양이들이 그냥 각자 자기 소개하는 게 다예요. 물론 전체적인 스토리 구조는 있긴 있는데 이 자기소개가 거의 그게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아직 캐치를 보시기 전 분들은 다들 메모리를 부른 그리자벨라가 주인공으로 아실 것 같은데 그리자벨라는 그게 주인공이 아니죠. 그리자벨라는 등장시간이 전체적으로 10분, 15분 뭐 될까 말까 하고요. 오히려 주인공을 뽑아보자면 저는 럼텀터거를 뽑고 싶은데요. 아마 캐치 회전 두시는 분들은 메모리 때문인 것도 있겠지만 럼텀터거 매력에 그 중독돼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아무튼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스토리 부분은 아무튼 이렇습니다. 쇼뮤지컬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다음은 극장입니다. 이번에는 샤롯데 시어터에 그 올라오는데 정말 완전 다행이죠. 제가 여태까지 이 극을 본 극장 그 잠깐 읊어드릴게요. 블루스퀘어,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이름만 들어도 그 소름끼치는데 근데 이번에는 샤롯데 시어터에 올라오니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샤롯데 시어터는 1층도 1층이지만 2층 제일 끝에 앉아도 시야나 단차가 너무나 훌륭한 극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정도로 제가 아주 좋아하는 대극장이고 그리고 생각해보면 캐츠 무대랑 샤롯데랑 그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베리굿. 캐치는 좀 제대로 보려면 1층을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좀 봤다 싶으면 이번에는 무대와 안무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2층을 좀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캐치는 무대가 상당히 예뻐서 2층에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안무를 뽑아보겠습니다. 캐치하면 안무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그만큼 안무가 캐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신나는 안무들이 있으니까 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상당히 재미있게 보실 만한 작품입니다. 특히나 이 작품은 인터미션 때 배우분들이 관객석에 안입을 해서 실제 고양이처럼 이렇게 돌아다녀요. 이때 실제 보면 정말 흉내 잘 냅니다. 그냥 흉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고양이에 대해 철저히 연구해서 실제 고양이처럼 돌아다니시더라고요. 물론 이 점은 안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안무 나올 때 디테일하게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재미 포인트도 있다는 거 참고 바랄게요.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뮤지컬 캐치에 대해 알아봤고요. 진짜 고민되는 작품이긴 한데 그래도 이 작품은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거기다 샤롯데와 캐치의 조합
뭐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죠. 거기다 현장에서 메모리를 라이브로 들어보시면 와 그래도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무튼 이 작품의 티켓 오픈은 7월 23일이니까 관심 있으시면 23일날 티켓팅 도전하시길 바라며 저는 이번 영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고 저는 가볼게요. 안녕.